안녕하세요, 럼입니다. 별동대 전수훈련소 H5 솔머프죠? 여기를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제 선에서는 최대한 거지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 선에서는 가장 거지같이 온 거고요. 진심파 들어가면 14턴 요 정도에 끝나긴 하더라고요. 번개로 가면 그렇게 끝나는데, 물은 그래도 좀 고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 넣으면 여기서 십자를 쓰는 게 국룰이죠? 근데 지금 밟고 있던 위치가 파란색은 안 떴기 때문에, 오로라가 나오진 않거든요. 한칸 모자라서. 이게 되고 안 되고가 되게 큰데, 그냥 진행해 볼게요. 리트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잡몹들이 또 차를 때려가지고 여기 많이 신경 쓰일 것 같거든요. 뭐 그래서 준비된 코놀리이긴 합니다만 논리가 노돌이긴 해서 뭐 사실 다른 거 쓰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낫긴 할 거예요. 요거는 리퀴엠을 정리를 해주고 잡몹을 다 잡으면 두 마리가 새로 튀어나오고 잡몹 잡으면 저거 차 게이지 하나씩 차죠? 그래서 칼을 들고 왔는데 넉백도 되고 텔포도 되고 감돌 찍었으면 여기서도 제법 괜찮은 것 같거든요. 맵도 길쭉해가지고 세로율로 길쭉해가지고 이 십자랑 세로율 헤이디 같은 친구들 효율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2? 12, 11로 합시다. 좀 아깝긴 한데. 오로라는 없지만, 뭐, 잡몹 하나 처리하고, 4격으로 잡몹 피를 또 빼둘 수 있을 거고요. 2턴 뒤에 필릿이. 스킬 쿨 이런 거잘 감안하셔가지고, 운영하시면 될것 같고. 두 턴에 한 번씩 타일 바꾸는데 그 위치 색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좀 철저하게 계산하셔서 하시면 좀더 쉬울 거예요. 이번에는 한대차 막도록 하고 버티는 거는 사실 필릿이 하나 있으면 장땡인데 뭐차 회복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죽을 일은 없다 봐야 되고요. 여기서 공포 한번 걸어주고 만세 칸에 욕심 안 부리면 사실 죽을 일은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잡몹에 대한 대응도 어느 정도 해오긴 해야 되겠죠? 이번에 실드를 다못 깎아서 HP 회복이 되어 버렸네요. 그런데 남은 턴은 아직 꽤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운영을 하셔도 전선 유지만 잘하면 클리어 각은 보이실 거고요. 쟤는 근데 왜 살았냐? 이번에는 좀 딜을 집중적으로 주기 위해서 만세 칸 하나 써보도록 하고 또 공포 걸린 친구는 4격으로 알아서 전개 되겠죠? 다음 턴에 카렌 있으니까 잡몹이 나와도 하나는 밀어줄 수 있을 거고요. 일단은 파란 칸 지나가서 실드를 제거. 이게 그 43층 있잖아요. 그 43층에서 삼성 위주로 플레이를 해보시면 뭐 사실상 이게 43, 89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딱히 뭐 크게 다르다는 느낌 못 받고 있어서 43층을 삼성 위주로 해보시면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기가 되게 만만하게 보일 거고요. 43층을 삼성으로 하다 보면 싫어도 개념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운영적인 개념이 싫어도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솔머프에 대한 대항력이랄까 내성이 생길 겁니다.
편안하. 연결합시다. 붉은색을 연결해도 필리시의 부속성 때문에 힐이 들어가게 되고, 힐은 부속성이어도 공격력이 떨어지지 않는지 회복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붉은 칸도 잘 이용하면 더더욱 죽을 일이 없습니다. 잡몹들 저거를 좀 막아줘야 될것 같은데, 논리 아직 3턴 남았고, 아, 3턴 남았네요. 요거는 그러면 레퀴엠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일단은 역시 실드를 제거해주고, 노란 길 쓰면 되겠다. 자, 근데 회복을 해야, 일단 회복을 해야 살겠죠? 남색하는 위드를 써가지고 죽을라 하네요. 딱히 이동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회복을 좀 하고, 노란 칸이죠? 리드 바꿔주고, 리퀴엠 말려주고, 실드도 깎아주고요. 이걸로 잡몹은 정리.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회복을 해주는 게 좋겠죠? 피가 너무 없긴 했고, 필리시도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세칸이 아니라 회복을 좀 썼고, 요 다섯 칸 붉은색 밟고, 회복 한번더할수 있을 거고요. 그럼 십자랑 카렌쿨, 호놀리 쿨까지 돌아옵니다. 잘 버텼어요. 자, 이제 어떻게 요리를 해줄까? 여기서 쓰면은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아주 좋은데? 길쭉해가지고, 맵이 길쭉해져서, 세로율이 갑자기 떡상해 버렸습니다. 세로율 잘 가져온 것 같아요. 야, 근데 진짜 이거 되게 안 달긴 하는구나. 인심 파즈로 갔을 때도. 조금 뭐랄까 스펙적인 부분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많이 좀 요구를 하는 것 같고, 기믹적인 부분은 이제 43층이나 89에 좀 변형된 형태. 아직 버튼 아저씨가 남았다고. 안 죽었어. 이러면 논리도 좀 써야 될것 같고요. 이번에 타일을 또 그지같이 만들기 때문에 십자는 잠깐 쉬도록 다음 턴에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밟고 있는 자리가 파란 타일 나오는 자리긴 해요. 아까처럼 세로율처럼 딱 이제 양옆에 그 칸들 이용해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지금은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대신에 이제 밀어서 잡몹들을 조금 유배 보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쓰면은 그렇고, 이걸 아끼면 이제 힐리시 이동을 통해서 위치를 잡고 딜각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만색 하나가 아쉬운 순간인데, 아까 레퀴엠을 쓰지 말았어야 됐어. 일단 이쪽으로 피신을 해줍시다. 저거 하나 잡고, 포인트 하나 먹고, 솔머프는 때리는 게차 쪽으로
딜이 안 들어가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렌 굴 맘색을 하나 써주고요. HP 여유 있으니까 쉴드를 깎아서 피 못 채우게 한다고 맘색을 좀 써줬고요. 저 끝에 있는 이제 올라오면 좀 한참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벌 수 있을 겁니다. 율로 하면 되나? 15. 이게 몇 칸 바꾸는 거야? 거의 이제 한 10칸. 이게 양 옆구리에서 하면 10칸 이상 바꾸는 거 같아요. 딱 봐도 엄청 많이 바꾸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이제 접대라고 하면 되나요? 보통 이제 신캐 접대해서 좀 신캐가 좀 효과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스테이지? 뭐 그런 식으로 내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세로 열 십자 전부 효율이 괜찮기 때문에 같이 동달아 올라가기 때문에 신캐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십자 한 번, 일자 한 번, 논리도 한 번, 필시도 한 번. 필드만 잘 저기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뭐 길막도 좀 해주고 방법들 이거 오면은 길막 해주고 공포로 해주고 내쫓아주고 7퍼 남았죠? 7퍼 요거 한 대 맞아도 죽나? 안 죽겠지? 한 12,000 정도 다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되게 아슬하네. 12,000이 좀 안 달았어요. 11,700. 얼마 아껴둔 필리시로 위치 잡고 십자 날려주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되면 이제 카렌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지같이 온 거라서 턴수가 되게 빠듯하긴 하네요. 그만큼 기본적인 난이도는 있다. 그러나 이제 뭐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43이나 89의 연장선 같은 거라서 거기 이제 500에 5, 43, 89 익숙하신 분들은 무난하게 클리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스펙이 안 밀린다면요.